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U+입니다. LGU+은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2022년 3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947만 명임. 무선 서비스 점유율은 2021년 말 24.7%에서 2022년 9월 25.5%로 높아졌음. AR/VR, 프로야구, 클라우드 게임 등 5그램 콘텐츠를 강화 중이며 IDC 신규센터 구축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이비즈,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그램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그램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 부진에도 5그램 IPTV 가입자 증가 등으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LG 헬로비전의 알뜰폰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5그램 IPTV 알뜰폰 가입자 증가에도 휴대폰 판매 회복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 수준의 매출 시현할 것으로 보이나 마케팅 비용 효율화, 비용 통제로 수익성은 개선될 듯.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LGU+의 시가총액은 4조 7,6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U+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위입니다. LGU+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0 내순한 주입니다. LGU+의 액면가는 5천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U+의 퍼은 7.99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6원이고 추정 EPS는 1,70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18,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8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62억 원, 8,862억 원, 9,79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388억 원, 4,781억 원, 7,242억 원입니다. LGU+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2.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3 더하기 0.5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U+의 2023년 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7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U+의 종가는 1920원이며 주가가 LGU+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U+의 종가는 1920원이며 주가가 LGU+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LGU+는 거래량 683,68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42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3,801주, 이북증권에서 63,2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596주, 모건스탠리에서 59,301주, NH투자증권에서 57,9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노무라에서 142,287주,
홍콩 상하이에서 92,23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4,718주, 키움증권에서 62,019주, 골드만에서 49,3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3만 3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0만 313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GU 플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